바른 몸을 위해 남들과는 다른 바른 몸. 휴식하실 때는 운동 안 하실 때는 보통 뭐 하고 지내세요? 그냥 휴식하면서 좀 아픈데 있으면 치료도 받고 뭐 마사지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. 요즘 약간 무릎이 좀 무릎 쪽이 좀 인대가 좀 늘어난 것 같아가지고 좀 안 좋아가지고 어디가 아파서. 칠 때 테이프 늘리지 않고 늘리지 않고 치면은 오래 가고 부담감 생기고 무릎이 아프긴 하지만 골반이나 이런 부분이 틀어져 있다면 이러면 체중이 만약에 크게 틀어져 있으면 이렇게 있거나 틀어져 있으면 같이 달리더라도 좀 무리가 많다. 골반 아플게요. 지금 뼈 똑같은 뼈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. 오른쪽이 훨씬 많이 올라가네. 느낌 나죠? 네.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. 근데 허리는 또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냥 중심 잡으려고. 네. 원래 그 골반이 차이가 많이 나면 어깨도 차이가 많이 나야 되는데, 네. 의외로 어깨는 차이가 많진 않아요. 살짝. 이런 게 테이핑만으로도 잡힐 수가 있는 거예요? 그렇죠. 왜냐면 테이프가 네. 단순히 막 당겨서 붙여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테이프가 순환을 다 시켜주거든요. 그래서 단축되는 걸 살짝 늘려주고 늘어나 있는 걸 다시 힘을 좀 주는 역할을 해요. 지금 얘는 왼쪽 다리가 오른쪽보다 두 배 정도 더 갔거든요. 네. 여기 나빴네. 지금 누르기도 전에 이미 지금 쫄아있어. 살짝 눌렀는데 굉장히 힘들거든요. 누르면 아프다는 건 이제 앞으로 이상이 생길 확률이 많은 거예요. 근데 통증이 없으니까 지금 안 하기 편하네요. 지금 많이 안 돌아가네요, 목이. 예. 네. 아! 이렇게 하면 수비할 때도 잘 추가해. 예. 맞아, 맞아. 강강이 굉장히 빨라질 거고. 생각인 거지, 아까. 바른 몸을 위해 남들과는 다른 바른 몸 연구소.